안녕하십니까. 현재농장 손바닥정원의 오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나무는 향나무가 되겠습니다. 보다시피 두 개의 줄기로 다 되어 있는, 줄기가 그러면서도 반듯하게 되어 있는 직관 형태의 나무입니다. 사실 직관 형태의 나무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물론 자연에는 많이 볼 수 있겠지만은 분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,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나무입니다. 이런 나무들을 좀더 어떻게 더 아름답게 다듬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가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오늘 해야 될 작업의 내용은,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몇 군데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. 우선 요 부분이 조금 많이 전체적인 선에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. 복잡한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것 같고, 이 줄기에 굵은 철사로 우리 감아져 있는데, 이 굵은 철사를 이제 풀어주고,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, 그런 것들을 해볼까 합니다.
이렇게 해서 향나무 쌍간 직간목을 손질해 봤습니다. 오늘 손질한 주 포인트는 머리 이 부분인 이 부분이 조금 더 가볍게 처리가 됐고, 그 다음에 부간의 이 머리 부분, 이 부분을 조금 공간이 생기도록 했다가 신지 주포인트가 되겠고,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지와 가지 사이의 여백이 훨씬 더 많이 생기도록 이렇게 해서 공기 소통과 햇빛 확보를 위한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. 모든 나무는 이렇게 가지와 가지 사이에 여백과 공간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때 훨씬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단 이런 향나무뿐만 아니고 다른 나무들도 가지와 가지 사이의 공간과 여백이 생길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건강하게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모든 영상을 마치고 향후 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